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코드 내용 같이 좀볼 거예요. 다시 한번 돌려놓을까요? 돌려놓고 리몽용으로 로그인을 했고 이쪽은 성춘향으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 수풀더리 한경 한림되어 있죠. 홍길동이 아니라 홍길동이 아니라 성춘향으로 와야 되겠죠. 홍이 아니라 성. 지금 보시면 왼쪽에는 이몽룡으로 로그인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리몽룡인 수풀이 서귀포 수풀이고, 그리고 엔티티, 디폴트 엔티티가 리엔티티죠. 리엔티티는 현재 ABC 잔고는 제로. 결혼을 했는데 땡즈 남편 없이 결혼을 했네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 수풀은 서귀포입니다.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성춘향도 마찬가지. 성춘향은 성엔티티가 디폴트 엔티티예요. 그죠? 디폴트 엔티티입니다. 그리고 스풀 네임은 한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춘향의 디폴트 엔티티는 한림이니까 아니죠. 성춘향의 스풀이 한림이니까 디폴트 엔티티의 스풀도 당연히 한림이 되겠죠. 비워보시면 스풀은 한림 되어 있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한경이나 한림이나 스위프나 다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 상태죠. 그죠? 이 상태에서 지금 이런 이전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이렇게 둘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웨딩즈 크리에이트 웨딩에서 뭔가 빙글빙글 돌아가서 뭔가 데이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데이터가 바뀌었는지 그 내용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성춘향을 릴로드를 할까요? 하면 이렇게 수풀이 서귀포 수풀로 바뀌었죠. 그리고 엔티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 엔티티에 들어왔을 때 수풀이 한림에서 서귀포로 바뀌었죠. 그죠? 이몽룡은 그대로입니다. 서귀포이고 처음부터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은 시나리오가 성춘향이 이몽룡의 집으로 가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몽룡이 성춘향으로 온다 그러면 또 이 서귀포가 한림으로 다 바뀌게 될 것이고, 그렇지도 않고 이몽룡과 성춘향이 결혼한 다음에 서울로 갔다 그러면 또 서울로 주소지가 다 수풀이 바뀌게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수풀도 이제 서귀포 수풀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데이터 올라와 있죠. 그리고 한림 수풀도 이렇게 데이터, 성춘향이 시집 갔다는 사실이 기록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성춘향이 앞으로 뭔가 뭐 길 가다 버스를 탄다, 택시를 탄다, 지하철 탄다 그러면 모든 기록은 이제 한림이 아니라 서귀포 수풀에 다 기록이 되겠죠. 그렇게 구성됩니다. 어떤 의미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소스 코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 그림을 제가 좀 그려뒀어요. 자, 그림입니다. 자, 클라이언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 웨딩이죠. 크리에이트 웨딩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벤트로 연결되고 이벤트에서 페이로드를 만들죠. 이 페이로드가 우리가 이전에 봤던 어디 있나요? 여기서 패밀리, 이몽룡의 패밀리 들어오시면 페이로드. 아쉽게도 페이로드가 지금 디스플레이가 안 되고 있네요. 이게 텍스트인데 텍스트가 한 번씩 표현이 되다가 안 되다가 이렇더라고요. 이게 제가 L을 잡아놓겠습니다. 요거는 그죠? 자, 지금 에피소드는 317번입니다. 기트허브에 지금 업로드는 안 되어 있는데 317번으로 업로드 시켜놓을 거예요. 지금 업로드 시킬까요? 생각난 김에. 자, 업로드 에피소드 317번 하고 싱크 조금 이따 열어보죠. 자, 해서 요 그림을 좀 그려뒀으니까 그림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 파일들을 전체 보시면 됩니다. 자, 요런 구조로 움직이고 있어요. 간단하죠. 먼저 클라이언트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어떻게 되냐니까 데이터는 원래 결혼을 기록하는 것, 결혼 신고서라고 해야 되나? 신고서 작성은 성춘향 또는 이몽룡이 하는 거죠. 이몽룡이 하는 거고, 이것이 이제 페이로드가 되는 거죠. 이게 페이로드가 되고, 이걸 누구한테 보내주느냐니까 수풀로 보내는 겁니다. 수풀로 보내죠. 수풀이 서버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구글 클라우드를 쓸 겁니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거예요. 수풀에 왔을 때, 그럼 수풀로부터 수풀이 성춘향이나 이몽룡이 보낸 페이로드를 받을 거 아니에요? 받아서부터 진행되는 과정이 이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뭐가 진행이 돼요? 이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코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왔는가 볼까요? 릴로드 하니까 317번
요겁니다. 요 코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처음부터 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웨딩에서 크리에이트 웨딩 얘기죠. 그죠? 크리에이트 웨딩에서 코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브라이드와 그룸을 먼저 DB에 찾고 그런 다음에 얼스풀 수스풀 얼수입니다. 얼수. 그죠? 왜 얼이고 수냐니까 지금은 결혼이니까 얼인 신랑 수는 신부이지만은 이게 만약에 트랜잭션이라고 한다면은 경제적인 거래라고 한다면은 얼은 판매자 수는 구매자가 될 수가 있고 이 병원이라고 한다면은 얼은 의사 수는 환자가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얼과 수는 갑과 얼 A와 B 손 왼쪽과 오른쪽 서로 상대가 있는 것을 통칭해서 한 쌍을 통칭해서 이제 우리 보편적인 일반적인 용어로 바꾼 거예요. 그러게 얼수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몽룡 수풀의 수풀 아이디도 찾고 이런 어트리뷰트를 만들어내고 이 어트리뷰트로 뭘 만드냐 하니까 웨딩 체인지 셋 해서 웨딩을 만들어냅니다. 웨딩 인서트 해서 이게 결혼신고서죠. 이게 본인 결혼신고서 결혼신고서 예클하는 거죠. 웨딩 들어갔습니다. 그죠? 자, 이 웨딩 가지고 이제 이걸로 페이로드를 만들 겁니다. 그 신고서에다가 신랑 신부의 서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랑 서명, 신부 서명 해서 이벤트 크리에이트 이벤트로 넘어가죠. 이벤트 크리에이트 이벤트로 넘어가죠. 이게 크리에이트 이벤트 이 부분입니다. 크리에이트 이벤트 중에서 어트리뷰트 있는 경우도 있고 요 경우도 있죠. 펑션 이름은 두 개 똑같습니다만은 아규먼트가 다르죠. 그래서 요겁니다. 프라이빗 얼의 프라이빗 키와 수의 프라이빗 키가 있는 요 펑션이 호출되죠. 그죠? 요게 호출되어서 먼저 하는 것이 폐기 페이로드를 만드는 겁니다. 요 페이로드가 바로 결혼 신고서, 혼인 신고서나 거래 계약서 되는 거죠. 그리고 요 페이로드 만들어진 페이로드 요 녀석을 누구한테 보내느냐니까 수풀의 체크 알키브 이벤트로 보내준다는 말이죠. 체크 알키브 이벤트. 요 과정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크리에이트 이벤트 웨딩, 크리에이트 이벤트, 메이크 페이로드, 다음에 체크 아키브 이벤트로 넘어왔죠. 여기서부터는 수풀의 영역, 서버의 영역입니다. 그죠? 서버에서 이걸 받아서 뭘 하는지 볼까요? 체크 아키브 이벤트에서 받아서 여기입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이 결혼신고서가 본인들이 진짜 작성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확인하는 과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죠. 그죠? 이게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키가 맞는 키인지 퍼블릭 키로서 프라이빗 키를 검증하는 거예요. 그죠? 둘 다 맞다. 둘 다 맞다라고 하면은 이어지는 것이 수풀 업데이트 수풀 해서 수풀의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수풀의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는 것. 요게 업데이트 수풀 이 부분입니다. 그죠? 수풀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면은 업데이트 된 데이터로서 우리가 뭘 만들어내느냐니까 오픈엣을 만들어내죠. 그죠? 수풀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수풀은 요렇게 필드가 요렇게 돼 있어요. 요 필드입니다. 요 필드 중에서 특히 우리 보는 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데이터를 만들고 요 데이터를 채우고 이 데이터를 채운 다음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이걸로 가지고 오픈엣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이벤트가 또 도착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는 싸그리 바뀌게 되죠. 새로운 데이터로 바뀌게 되죠. 그게 수풀 아키텍처잖아요. 기억나시죠? 우리 예전에 다 학습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시 오픈엣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얘는 통이에요.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그 통을 통에다가 새로운 것을 받아서 그것을 박스에 담는 것이 오픈엣이죠. 오픈엣으로 담고 다시 얘는 새로운 데이터가 오게 되면 또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해시 체인을 구성해 나갔죠. 그죠?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전에 다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업데이트 수풀하고 거기서 크리에이트 오픈엣 오픈엣을 만들어냅니다. 오픈엣이 우리가 진행하던 과정이 어디 있나요? 이벤트에서 체크 아키브 이벤트 이거 되었나? 체크 아키브 이벤트 얘기입니다. 자 볼까요? 이제 수풀 업데이트한 다음에 오픈엣이 크리에이트 오픈엣이 만들죠. 그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크리에이트 오픈엣이 만들고 자 그런 다음에 오픈엣이 만든 다음에 프로세스 이벤트를 합니다. 요거 이제 요게 북키핑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인스펙트 오픈엣을 치워놓고 크리에이트 오픈엣이 이제 크리에이트 오픈엣이 볼까요? 오픈엣이 여기서 크리에이트 오픈엣이 이겁니다. 여기 오픈엣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수풀에 있는 데이터, 우리 좀 전에 봤던 수풀에 있던 데이터를 가져와서 OpenAC를 만드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수풀에 업데이트 수풀 해서 OpenAC를 담고, 그리고 OpenAC ID로 가지고 박스에다 OpenAC 박스를 구성하고, 그죠? 박스를 구성해서 얘를 누구한테 보내나요? 상위 수풀로 보내죠. 그죠? 그러니까 will be sent to 어 upper spool above this spool. 이 spool의 상위 spool. 그러니까 제 환경명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spool로 나중에 OpenAC 박스가 전달되죠. 그죠? 자, 그리고 밑에 또 다시 이렇게 attribute를 만들어서 이렇게 weddings at OpenAC. wedding에도 OpenAC를 추가를 하고 transaction의 경우 이벤트 타입이 지금 현재는 웨딩과 트랜지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구성한 거는 나중에 이거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로 늘어날 수가 있겠죠. 뭐 수백 가지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아마 뭐 수십 종류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10종에서 20종 정도 이벤트 타입이 있을 겁니다. 이게 쭉 나열될 겁니다. 나열되어서 웨딩즈에서 at OpenAC 웨딩즈 OpenAC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도 OpenAC를 add OpenAC 요거죠. 그죠? OpenAC를 추가를 하고 그리고 여기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OpenAC 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걸 다양하게 쓰여요. OpenAC는 그러니까 웨딩이나 트랜잭션에도 추가를 지켜놓고 나중에 이걸 쓸 확인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둔 OpenAC가 저장되는 곳은 1번 정리할까요? OpenHash is made by Supl and stored by Supl입니다. And the by event 이렇게 하면 좀 그렇고 made by 이렇게 해보다는 뭐 made by는 다 하는 거니까 stored by both supl and event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OpenAC 가지고는 supl도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벤트도 저장을 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나중에 이 이벤트에서 저장되어 있는 OpenAC를 쓸 일이 있습니다. 그때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거나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 해시 카운트 그러니까 박스의 찬 것이 100개가 됐을 때 그럴 때 상위 supl로 전달한단 말입니다. 그죠? 요건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죠?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OpenAC라고 하고. 그 다음에 create OpenAC에서 process transaction 혹은 process wedding.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는 종류가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OpenAC. 자, 어디 있나요? process transaction이 아니라 checkout keep event에서 create OpenAC. 다음에 스쿨 change set create openac 했고 이 부분이죠. 프로세스 이벤트 이 부분입니다. 자, 프로세스 이벤트에 들어와서 이 그러니까 프로세스 이벤트 밑에 아마 별도의 펑션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경우입니다. 이것이 트랜잭션의 경우에는 수풀의 프로세스 트랜잭션을 호출할 것이고 웨딩의 경우에는 이걸 호출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구성되어 있죠. 거기에 여기는 이 코드예요. 그래서 수풀에서 웨딩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볼까요? 프로세스 웨딩입니다. 웨딩의 경우 처리하는 게 요거란 말이에요. 먼저 웨딩에서 한번 볼까요? 웨딩 OpenAC 두 가지를 받아왔죠? 받아온 다음에 그룸 브라이드를 DBS 가져오고 그룸 엔티티와 브라이드 엔티티도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브라이드 수풀과 그룸 수풀도 가져와서 이렇게까지 지정을 데이터를 구성을 해둡니다. 데이터를 구성한 다음에 다음에 업데이트 유저에서 신부의 수풀을 브라이드의 수풀로 바꿔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브라이드가 새로운 그 장소로 이사를 간다. 지금은 서귀포에 살고 있던 이몽룡이 결혼과 동시에 서울로 간다. 라고 하면은 브라이드의 수풀이 먼저 서울로 바뀌어줘야 되겠죠. 그죠? 바뀌어준 다음에 그 바뀐 주소에 따라서 신부의 수풀도 바꿔주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둘은 같은 수풀에 소속돼야 되겠죠. 부부니까. 그죠? 이렇게 업데이트 유저를 하고 엔터티도 바꿔줘야 되겠죠? 엔터티도 주소지를 이전에 있던 주소지에서 새로운 주소지로 바꿔주게 되고 그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그룹입니다. 그룹이 뭐냐니까 그동안 따로따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던 성충이왕과 이몽룡이 이제 하나의 경제 단위, 하나의 가게로서 통합된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패밀리즈, 크리에이트 패밀리 바이 웨딩입니다. 패밀리즈 들어볼까요? 패밀리즈. 크리에이트 패밀리 바이 웨딩 이 부분 있죠? 요걸 이용을 해서 패밀리를 구성하는 겁니다. 쭉 구성이 됐죠. 그래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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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구성된 겁니다. 그래서 웨딩을 통해서 패밀리가 구성이 되고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끝까지 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 트랜잭션에서 했던 게 우리 업소에서 봤던 것이 패밀리도 만들고 그리고 얼과 얘는 얼이 아니고 수가 되겠죠. 업데이트 수. 그죠? 그러니까 얼수 두 사용자, 두 유저의 어카운트를 통해서 두 유저의 정보를 바꾸고 그리고 엔티티도 바꿔줘야 되겠죠? 엔티티가 업데이트 유저를 할게. 업데이트 유저를 하고 그리고 업데이트 엔티티. 얘는 어카운트 컨텍스트고 얘는 이전에 비즈니스였는데 이름 바꿨어요. 엔티티즈로. 그냥. 그래서 패밀리즈에서 크리에이트 패밀리, 어카운트로 유저 정보 변경, 엔티티즈 스키마를 통해서 엔티티의 정보 변경, 웨딩즈 스키마를 통해서 웨딩에 대한 정보 변경, 그리고 그룹스를 통해서 그룹을 만든 경제적인 그룹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중에 오픈엔시가 100개가 차게 되면은 오픈엔시 아이디, 오픈엔시 박스가 꽉 차게 되면은 그것이 상위 스플로 전달되고 이에서 꽉 차게 되면은 또다시 상위 스플로 전달되고 그죠? 이렇게 코드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 유저 인터페이스로서는 별다르게 뭐 많은 것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만 사실 백그라운드에서 상당히 많은 작업들이 진행이 된 거죠. 그렇죠? 진행이 되어서 이렇게 진행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다소 많은 일을 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많은 일을 한 이유가 위에 있는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나? 여기 있군요. 요거 때문입니다. 요거 4항과 5항입니다.